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외길이에 있는 나홀로 산골 농장 부지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저 앞에 지금 보면은 성주 그 읍내에 아파트 그 꼭대기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동네가 뷰가 좋아요. 전망도 좋고 하니까 산골 조용하게 기농기촌 주택부지로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농장부지입니다. 자, 우선 카카오 지도 먼저 보고 또 드론 영상 보고 현장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벽진면 소재지이고 여기가 저희들 사무실 있는 성주읍입니다. 제가 오늘 성주 우리 사무실에서 여기 서북방향으로 쭉 타고 벽진면 소재지를 거쳐가지고 오늘 우리 본매물까지 쭉 돌았습니다. 성주 읍내에서 우리 땅까지 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벽진면 소재지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좌회전 쭉다가 다리를 건너가지고요. 바로 다시 또 우회전 해서 우리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두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좌회전해서 쭉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군데가 한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또 좌회전해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두 군데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버섯 재배사를 거쳐가지고, 버섯 재배사입니다. 축사 아닙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요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길은 이쪽으로 쭉 올라와가지고, 요렇게 올라가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 땅은 세 필지입니다. 총 세 필지. 하나, 둘, 세 필지입니다. 요 평수가 1766평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적경계 요래 있죠. 요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고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올라가서 저희들은 양쪽 길이 진입도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좌향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여기가 정남향입니다. 여기가 정북방향이고요. 여기가 정서향입니다. 여기가 정동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땅은 보면은 남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남쪽에서 5시, 6시 방향으로 조금 틀었다. 그래서 동남향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남향의 땅이다. 동남향의 땅이고,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은 우리 땅은 지금, 자, 여기 보면은 분묘가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도 분묘가 있고요. 요 뒤쪽에도 이렇게 분묘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분묘가 뒤쪽으로 산적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맹당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리가 산세가 수리하고 앞 뷰가 좋아서 산소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는 산소가 좀 있다. 여성분들은 조금 무서움을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토지 이용계 확인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땅, 자, 경부 성주군 벽진면 외길이 550번지, 그 다음에 559-1번지, 558번지 이렇게 세 필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적도가 잘 안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게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땅 지역을 한번 봐드릴게요. 자, 지목, 지목은 답이고요. 면적은 총 면적이 5837제곱미터, 약 1766평입니다. 자, 지목은 답, 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2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4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축사유 제한구역, 그러니까 이제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구역, 전체 제한구역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축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인근에 이제 마을에 동의서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동의서 맡아가지고 축사를 하면 되는데 동의서는 안 찍어주지 싶어요. 그죠? 그래서 축사는 앞으로는 좀 허가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 하나 짓고 뭐 블루베리라든지 또 아로니아 또 오미자 등 기타 뭐 특용작물 재배하는 곳으로서는 안성맞춤이고 축사는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드론 영상으로 갑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경북 성주군 벽진면 외길입니다. 아, 여기가 이제 입구고요. 에, 원래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 땅인데, 농어촌공사에 수용당하면서, 요건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거쳐가지고 여기 이제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 주변 건너편에도 우리 땅은 도로가 접혀있기 때문에 허가 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곳의 부지 면적은 1766평이고요. 지금 들어간 입구부터 해가지고 입함나무입니다. 입함나무가 지금 서가 있고, 좌측에는 지금 벌겋게 요거 산수유 나무가 이렇게 서가 있습니다. 열매가 큼직큼직하네. 자,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필 40의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뭐 장카지만은 한박허가는 내기가 힘듭니다. 도로가 협소해서 참고하시고요. 매매금액은 지상물 전체 포함해서 당 15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좌향은 동남향입니다. 3m 포당도로 접해가 있고요. 허가 낸데 문제없고 전기 지하수 다 있습니다. 농막 설치되어 있고요. 또 작은 연못, 뭐 이것저것 농장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가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뷰가 참 좋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뷰가 좋죠. 저 앞에 지금 정면에 보이는 아파트 지금 꼭대기 보이잖아요. 저게 성주읍내입니다. 여기서 보면 성주읍내까지 내려다볼 수 있는 그리 지대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 앞에는 입합나무고 뒤쪽에는 지금 자작나무, 그러니까 거자약수나무가 심겨져 있고, 지금 여기 우리 땅 안에 이렇게 작은 연무지 파즈가 있습니다. 형님 말씀하신데 낚시가 민물고기 이런 건 좀 상당히 많이 넣어놨답니다. 낚시가 잘 된답니다. 나중에 낚시하러 오시면 됩니다. 낚시도 하러 오는 게 아니고 낚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지하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제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파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수로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가 이제 하우스 농막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강아지들이 짖을 수 있으니까 조금 소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 짖네. 새끼. 이거는 구상나무가 주목이가 뭐고 이거? 편배. 편백나무 심어져 있고. 뒤쪽에 이제 이렇게 본묘가 이렇게 보입니다. 요런 거 뭐 촌에 오면은 산비탈에 오는 데는 묘가 몇 개씩 보입니다. 자, 우선 그 농막 하우스부터 들어가 볼게요. 뭐 싱크대부터 해가지고 살림할 정도의 어떤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네요. 그 형님, 이거는 이 황토방인데, 황토방에 구두를 넣고 그렇진 않았죠? 그냥 전기 우리 때 전기 봉 깔아 놨어. 전기 판넬? 판넬 말고 전기 봉 깐 게 있어. 전기 봉. 황토방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네. 예. 전기 봉 판넬로 난방을 하고 있답니다. 전기 봉 판넬.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네.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다. 요 배치카. 이야. 자, 안에 요 싱크대까지 설치가 다 돼. 싱크대 한샘입니다. 한샘 최고급 한샘 싱크대 설치되어 있고, 요 위에 전기 온수기도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한 바퀴 빙 돌아보겠습니다. 아, 나 여기 보면 뷰가 끝내주네. 뷰가 좋다. 물도 쫄쫄쫄 나옵니다. 그죠? 이 나무는 비싼 나무 같은데, 형님. 모가나무. 자, 뒤쪽을 한 바퀴 빙 돌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요 땅도 맞습니다. 지금 여기 뒤쪽으로는 자작나무, 그러니까 거자약수나무가 요 뒤쪽으로 심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관리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못 가겠다. 자, 이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컨테이너 이거는 형님 가져가실 거죠? 이거는 가져가실. 자, 컨테이너는 매각제입니다. 새 거라서 형님 가져가신답니다. 요거는 이제 요 토종 보리수 나무거든요. 그렇게 많이 열린다 카네. 원래 다 땄다 보리수. 요거 두 개 이제 보리수 나무거든요. 여기가 연못인데요. 형님이 심심하면 요 낚시하는 곳입니다. 자, 우리 땅 요 밑에 한 다랑이 더 있습니다. 저 끝까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못 나가겠다. 우리 땅은 저까지입니다. 저쪽에 가면은 또 3m 포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건물 앉힐 때는 많으니까 이 큰 농장을 사서 저 위치가 하우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저 위치가 뷰는 좋은데 여기도 괜찮네요. 보니까 뷰가 앞이 앞전망이 확 트여가지고 앞에도 괜찮네요. 저 거 집 건너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각종 나무부터 시작해서 뭐 마시면 안 돼요. 모가나 뭐 원래 모가는 안 열리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외길이 상골농장 뒤쪽에 누구라도 없기 때문에 저 주변에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쪽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농장입니다. 난감석도 받지 않고. 그리고 요 밑에가 이제 벽진 그 장기 장수마을입니다. 장수마을. 이야, 요 들어오는 요 골목이 힐링 장소네. 낙엽도 낙엽 밟는 소리가 좋잖아요, 그죠? 야, 여기 뷰가 좋다. 자, 이렇게 나만의 조용한 그 산골 농장 같은 거 찾으시는 분들은 그리고 요 밑에 이 동네에 그 하우스 지금 보이시죠? 요는 땅도 지금 농림지역도 지금 15만원 15만 이상 거진 20만원에 매매되기 때문에 오늘 땅은 우리 땅은 지금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민이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집을 지으셔도 돼요. 전기 지하수 다 있고 하니까 우선에 지금 농막 그거 조금 이용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영자 정년퇴직 하시고 또 사모님도 마차가 돌아오신다 카마 또 예쁜 집 하나 짓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끝까지 나왔습니다. 저쪽 평길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두 군데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서 진입이 가능하다. 산수유 진짜 많이 달려있네. 안 보이소? 많이 달리죠? 붉어요. 얼마나 이쁜지. 저건 조금 닫아야 돼. 자, 자, 오늘 경북 성주군 벽진면 외길이 산골농장 또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